제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천 제천시장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결정을 수용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제천시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도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제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 출입구에 차량 소독용 터널식 소독기와 개인용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풍면 일대 및 제천시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제천시 충청북도 및 군부대의 제독 차량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 협조를 받아 외부 경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풍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세정제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자연 치유도시 제천, 청정 제천을 사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승적 용단을 내려주신 이상천 제천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대구 지역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의병의 혼이 깃든 위대한 제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